학구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 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 안녕하세요. 오늘 와티비오님께서 다음 테라레이드 7성 어떤 포켓몬 나오는지 한번 예상하겠습니다. 와티비오님께서 예상하기로 개굴린작과 잠만보가 나오리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리자몽 그리고 12월에 에이스번이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배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에 나오는 개굴린자나 아니면 잠만보가 나오다고 생각합니다. 개굴린자의 테라레이드 타입으로 비행타입 그리고 잠만보의 테라레이드 타입으로 페어리 타입 나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굴린자의 테라레이드 타입으로 독타입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의 포켓몬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이벤트 소식을 뜯었습니다. 1차는 202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2차는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생각한 최강의 개굴린자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공략입니다. 일단은 포켓몬 멤버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드레디어 사용하는 기술 기가드레인 10뿌리기 도우미 리프스톰 숲에서 7일 2일 잡은 지 다음 태양이도르로 진화시키면 됩니다. 리자몽 화염방사 플레어 드라이버 테라버스트 에어슬래시 테라레이드 7성 최강 리자몽 테라레이드배들 라이츠 공축날개 10만 볼트 일렉트릭불 테라버스트 이상한소 포에서 비행 테라레이드 타입 픽 림피아 방어 문포스 거지두름 파괴광선 수패서 2부 1잡아 33들의 나쁜 음모 깨물어 부수 동굴의 섬은 오두 에이스번 화염볼 개적하기 더스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에이스번 테라레이드배들 이벤트에서 도구는 기아미띠우로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테라레이드 7성 최강의 개굴린자 테라레이드 7성 레이드배들 공략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개굴린자의 그림이다 그리고 개굴린자의 색칠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뇌병 변 유튜버가 테라레이드 7성 테라레이드배들 공략 준비를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